나는 정말 몰라요. 빗소리가 슬프다 해도 그 시절. 예. 서울 시스터즈 시절이죠. 속에 여기 클럽에서 저 시절에 미국 공연을 잤어요. 나다. 어, 이거. 야, 저 언제 적이야? 저요, 8, 저거 86년도 같아요. 응? 86년도에 부른 네, 건데? 86년도입니다. 네. 야, 무용단도 뒤에 어마어마하네요. 앨범에 저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부른 그 헌정가요. 한강. 아, 좋아. 이거는 돌이키지만 해요. 응, 응. 전영록 오빠가 만들어줬던 거. 저, 이, 아. 아, 이건 아리송해. 아리송해. 예, 오, 유일하게 예,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내는 모습처럼 아리송해 가사는 제가 썼습니다. 아, 진짜? 예. 네. 와. 나도 젊을 수도 있겠네. 10대 가수는 아, 그 당시에 밥 먹듯이 하셨고 아, 가끔 예. 또 메타 건너 가수왕 차지하시고 가수왕 그렇죠. 하시고. 77년도에 받고 79년도에 KBS에서도 받고 어. 84년도에 또 받고 가수왕으로 받은 건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10대 가수는 매년 계속 네,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해외 공연 무대도 많이 가셨잖아요. 어, 언니도 가셨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오키 언니도 이제 뭐 라스베가스도 가셨고 근데 저는 오히려 카네기 홀도 서봤고요. 80년대 이미 서보기는 다 서봤어요. 그러니까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예, 오페라 오페라하우스 진짜요? 공연을 했었고 예전에 뭐 지금 할리우드 배우들이 뭐 나오는 뭐 시상식 그런 데 다 공연을 했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좀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렇지. 80년대만 해도 교민분들이 많이 힘드셔서 정말 티켓값이 없어서 막 아이고. 한국을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시는 그런 어른들이 특히 이제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불효자는 웁니다 한국 아시잖아요. 대성통 눈물 받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 당시만 해도 교민 위문 공연이 자부심도 있었고 네. 공연을 할 때 정말 보고 싶어서 손잡고 오시는 어르신들인데 사실 그 저희들이 선배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럼요. 지금의 또 한류가 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실 때 바니걸스 언니들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오, 왜 부러워하셨을까? 최고였고 네. 특히 특히 부러운 게 뭐예요? 날씬. 아, 언니들은 밥 두 그릇 먹는데도 날씬하잖아. 나는 평생을 통해서 다이어트해요. 아주 그냥 죽을 때 가시는데 언니들은 정말요. 그렇게 식사도 잘하시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니들은 군것질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밥만 열심히 저는 오징어 담그고 시간 나면 네. 분식을 많이 먹고. 둘이 똑같다. 제가 네. 알기로는 식성이 똑같으네.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러고도 막 패셔니스타에다가 팝송이란 팝송은 정말 그러니까 뭐 아바서부터 그 유행하는 노래들을 되게 빨리 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80년대는 한국말을 꼭 섞어서 했어야 돼요. 네. 맞아. 꼭 필수. 아우 그러니까 뭐 그대가 그러면 뭐 그대가 유 그러니까 유를 갖다가 그대가 그럼 되게 웃기거든. 근데 네. 맞아. 그걸 너무너무 멋지게 소화를 하고 언니들에서 정말 이뻤죠. 같이 나면 친구 같아. 아직도 언니 같지 않잖아. 아, 그럼요. 누가 내 언니라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네. 왜 여기서 막내냐고 지금. 네. 언니들이 너무 어려 보여서. 드시긴 잘 드셨나 봐요. 지금도 많이 먹어요. 아, 근데도 네. 이렇게 관리 네. 잘하시고. 오, 네. 오, 네. 대단하시다. 저는 먹으려고 살아요. 아, 네. 부러워. 먹는 즐거움이 엄청 커요. 그럼요. 그럼. 자, 지금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왜 바니걸스 노래 안 불러요? 그래, 왜 이쁜이들 노래 안 불러요? 혼자 해도 노래 불러야죠. 이런 요청을 많이 들어보고 혼자 와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예. 부르실 수 있죠. 할 수 있다. 와우. 자, 바니걸스의 고재숙 씨의 무대입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마음도
최희씨의 꽃가마 앞서 들으신 곡은 마니걸스 고재숙씨의 그냥 갈 수 없잖아 였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